기도 올립시다. 사랑이 풍성하시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에 살면서 죄 가운데 빠졌는데 감히 하늘의 비밀을 알겠나이까? 아버지 뜻을 알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알려줬지만은 저들은 예수님을 죽였나이다. 그래도 또 보내고 종들을 보냈지만은 계속 용이 하나님 백성을 다 잡아먹었나이다. 이제 예수님이 왕국 건설을 설계하는 말씀대로 수가 차면은 용을 쇠사슬로 묶을 것인데 용을 따라가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지옥으로 가게 되겠나이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고 성경 내용이 뭔걸 알고 복종하고 순종해서 주님만 따라가는 이스라엘 남은 종들 14만 4천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시아 8장입니다. 8장은 열 지파 사마리아가 반역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자,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나팔은 깨우치는 음악 기계 아닙니까? 그쵸? 나팔, 호각, 또 뭐, 피리, 이런 거 다, 사람 목소리 아니고, 이, 사람 만든 기계 목소리로 많이 크게 알리는 것이 나팔수. 그래서, 7월 12일 날이 레위기 25장 보면요, 속죄일이요.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고, 그 다음에 속죄를 알리는 나팔을 불락했어요. 그래서 15일은 초막절이고, 율법에서 그 희년입니다. 50년이 되면은 다 돌려주는 나팔을 불어라. 근데 대적이 용입니다. 660. 용은 사람이 못 이깁니다. 아담도 다 용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 이 땅에는 다 용의 선악과 거짓말 듣고 먹었기 때문에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거짓말 안 하는 줄 알아, 착각하는 거예요. 그이 세상은 착각하는 세상입니다. 용의 기술이 보통 아닙니다. 이 666죠. 응? 하나님 걸 뺏어가서 지가 영광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구원의 때가 와야 용을 잡지. 하나님도 용을 안 잡아요. 가만히 놔둬요. 일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종들이 가는데 용이 따라와요. 일하라고요. 그 모세 뒤에도 용이 진을 쳤어요. 에집트가 용이지요. 아수르도 용이지요. 7마리 용의 아들들이 정권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참신인데 왜 거짓말하는 영, 악령, 뱀을 만들고 이렇게 하냐면요.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사랑 주려고. 아문 아니고 야곱에게만, 에서는 아니고 이스마엘 아니고 이삭에게만 주려고 예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이 세상은 믿을 게 없고 바랄 게 없고 용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도 안 가고 못 삽니다. 왜? 이미 선악과실이 박혔기 때문에 탐심, 정욕, 명예욕, 아름다운 거 찾는 거, 응? 전부 용이하는 짓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자인데 이 땅에 왔을 때 더벅머리 총각입니다. 풍채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그 지금도 예수님의 종들은 이 땅에 풍채가 없습니다. 짓밟힙니다. 버림받습니다. 무시당합니다. 예수님 그 말 했었어요. 집 주인을 막으라 가는데 그 주인의 제자들을 그 놈들이 뭐라 하겠노? 다 잡아 죽이겠죠. 맞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는 용에게 맞아 죽습니다. 그래야 왕이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역사하는 이 악질적인 거, 응? 시기 질투, 수근수근 당 짓는 거, 그게 용입니다.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대가 바뀌어질 때는 시험의 시간이 옵니다.
앞에서 또 시험합니다. 에덴 동산 시험했어요. 시험에 빠졌어요. 아담이가. 그럼 출애굽 때도 시나이 반도에서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서 남은 사람 두 사람만 남았어요. 다 빠졌어요. 그럼 모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율법으로 마귀를 못 이겨요. 인간이 약해서. 그런데 그들은 죄가 없다 했어요. 유태인들은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 원래 자유인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 했어요. 너희는 마귀 자식이지 아브라함 자식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싸움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로마 정권을 빌려서 예수를 사형을 시켰어요. 그게 용의 세력들입니다. 오늘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프리메이션 WCC, KNCC가 용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 잡아먹었습니다. 나팔 4개로 땅 3분의 1을 삼키고 다섯 번째가 3개를 다 삼켰습니다. 그 지금이 캄캄한 밤중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과학이 발달되고 살기 편하지만은 과학적으로 육이 잘 살아야만 육이 영혼이 죽었는데 뭐 필요합니까? 응? 그러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제대로고 성령이 사도요한에게 응? 줘서 친구 가요에게 편지 썼잖아요. 요한 3서에. 응? 그러면 왜 열지파 사마리아 솔로몬 왕국에서 잘라져 나갔는데 열지파가 뭐 때문에 아수르 잡혀가는 할때요? 저들이 죄를 몰라요. 그래서 3장에서 호세아하고 고멜은 부부관계죠. 그 하나님 1장에서 호세아야 결혼해야지. 결혼요? 내가 마누라 하나 만들어놔서 고멜한테 가서 장가가. 고멜이요? 고멜이 기생년 딸인데요? 음부인데요? 그래도 가나만 가. 오늘 교회가 고멜이요? 예? 호세아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 하나님하고 고멜과 결혼하는 거요. 그게 야곱의 열두 지파가 선악과가 와서 음부가 됐는데 더럽지만은 여자가 없으니까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고멜이 팔짝 혼쳤지요? 예? 팔짝 혼쳤지. 시집 갈 때는 근데 하나님이 시집보내게 팔짝 혼쳤지.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성경을 보고 누군지를 몰라요. 그럼 따라서 나는 고멜이다. 확실히 고멜이다. 그래서 바람 피우고 갔지 또. 호세아 버리고 도망갔잖아. 그것이 오늘 WCC라니까요.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줬어요. 호세아 가정, 에스겔 가정에 에스겔 부인이 하룻밤에 죽었어. 하나님이야 죽을 것 죽었으니 울지 마. 부조도 받지 마. 응?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게 하나님과 솔로몬 성전 관계를지 말합니다. 자, 이사야 1장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경고인데요. 자식을 길렀는데 못 쓸 자식이야. 그런데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자꾸 말하니까 듣게 시켜 죽여버린 거예요. 그 여자가 오늘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 용이 들어서 다 점령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용의 사상이 있어요. 그 선악과 질이요. 예? 선악과 질이요. 그 우리 못 이겨요. 그럼 방법이 예언을 읽어라, 들어라. 그 다음에 내가 일곱을 보내서 본질을 초막기를 뽑아 고쳐서 신까지 쓰겠다. 7명으로. 그 7명이 오는데 남종, 여종 이렇게 같이 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여자는 수도 안 치고 완전히 버린 자가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만민에게 성신 주니 만민도 여자가 포함되잖아. 종말에 또 남종, 여종 또 건세를 주니 여자도 포함되잖아. 그렇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해서 행동물이 보면은 박살을 내대지만은 그래 사랑을 베풀어서 같이 살자 하는데 뭐가 기분 나빠서 입이 쑥 나오냐 이 말이요. 이게 사랑을 베푸는데 예?
근데 지금 시험했대요. 58년부터. 흑암이 득세했어요. 그 사람은 흑암이 좋다고 따라가죠. 빛이라고. 그 성경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수르바벨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만약 수르바벨에게 지뢰를 가면요, 여 수십만 명 모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렇게 이런 말 있잖아요. 이미 잡혀, 달린 돼지가 지금 잡혀오는 돼지 보고 승본다. 니 왜 왔느냐. 니는 벌써 잡혀있어. 천장에 달려있으면서. 그 무슨 뜻이요? 자기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죠? 그 바울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고 내가 예수를 본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 너희들 나를 본받아 했죠. 그 여러분도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바울이가 율법에서 사울이요 이름이 크다는 뜻이요. 그래서 스데반 순교당할 때 옆에서 돌을 던져서 저놈 죽여야 된다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만 믿으니까 저 무슬림이야. 그 정통이었어 그때는요. 근데 정통이 가다가 하늘의 정통 만나서 예수를. 근데 왜 잡아줬어요? 가만히 있었지. 감당을 못해. 어둠의 세력들이. 율법은 귀신이 점령했어요 벌써요. 오늘 장로교요. 귀신이 점령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성경 무시해버려요. 뭐 계시록 말하면요. 계시록 하면 이달겠 또. 아따 누구한테 배웠냐. 계시록 지나면 이달이면 예수가 이달이란 말이지. 앞뒤가 안 맞아. 그래도 예수님 재림을 또 용접한댔어. 또 어떤 목사는 교회가 몽땅 올라간댔어. 그렇게 그 교인들이 태만해져서 마음 탕록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 교회는 올라간다 하더라. 그게 어딨냐? 그게 계시록 4장이래. 계시록 4장에 사도요한이가 예수를 하늘 본부에서 오락해서 갔지. 그게 사도요한이가 교회냐? 사명자지. 그 성경 모르면요. 그런 소리예요. 수목은 조목사 그랬잖아요. 교회는 몽땅 올라간다. 성경은 계시록 4장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요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면요. 성경도 모르고 마귀가 시킨 대로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구원이 있다. 응? 아 이거 말이 됩니까? 알라도 신이다. 응? 알라가 신이면은 왜 아브라함이가 이스마엘 쫓아내서 모순이가 쫓아냈지? 응? 그게 구원의 족보도 모르고 호샤를 읽어도 뭔지 모릅니다. 내용을요. 어둠이 왔기 때문에 그 사명자만 예언을 촛불 밝혀서 일곱 촛대 순금 등대 만들어서 택한 자만 모으는 것이 전삼년 반 역사요. 그 전삼년은 중앙계단 말씀 밝혀 세워서 이제 5개월 때 쓰려고 이사 49장에 전투에 감춰놨다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너무 오래 가니까 내가 무익히 공연히 수고했는 것 같아. 응? 40년 동안 학교에서 깨닫고 지대놓고 열밀 며칠 가는데 마귀는 강하지 영은 입을 벌렸지 야곱은 미약하지 그런 큰 전쟁 상태입니다 지금. 그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으면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요. 근데 유태인들이 빠졌어 시험에. 예수가 귀신들려 미쳤대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요. 위에서 왔어요. 근데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처녀 몸에 태어났지만은 예수는 마리아 아들 아니요. 하나님 독생자지. 그러면 나팔을 입에 대려 가는데 이 나팔이 뭐냐? 신호야 신호. 알려주라는 거예요. 전쟁 난다는 거예요. 뭐가? 독수리가 온대요. 독수리가. 그래서 아수르 독수리가 열지파를 세 차례 잡아가잖아요. 응? 자 대적이 독수리처럼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그 겁이 나니까 독수리하고 손잡고 악수한다 또. 응? 그러잖아요. 12장 보세요. 이 열지파가 뭐 하느냐. 자 12장 1절. 에브라임은 열지파 대표 장자요. 에브라임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장자가 됐어요. 바람을 먹었어요. 무슨 바람?
아담이 뱀바람 먹었잖아, 뱀바람. 그 마귀바람 먹었단 말이요.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이게 시험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섬겨야 될 에브라임이 동쪽 바람을 따라가서 거짓말하고 포악이 뭐요? 포악이 사랑의 반대요. 남 죽이는 거예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이걸 WCC요. 정치 종교 협상인데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기름은 진액이지요. 기름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제단에 기름을 부어야 돼요. 야곱이 베델 강야에서 돌베개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은 내 나를 대신하는 내 전체를 대신하는 그 뜻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으로 왔습니다. 그리스도로. 그 기름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상처날 때 기름 발라보세요. 낫습니다. 예? 시골 고약 없을 때 상처날 때 들기름 바르고 피마리기름 바르면 나온다는 기름이 약이요. 이 육적으로도요. 그 영적으로 성령에서 성경에서 기름은 성신을 갖춰요. 성신 기름. 기름 부음을 받아라. 기름을 부어라. 근데 기름을 어디다 부었어요? 에집트에 부어버렸어. 그 모세 총회가 망했어요. 강야 나와서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마귀가 역사하니까 다 넘어가가지고 모세의 그 돌을 던져요. 모세지 나쁜 놈. 모세가 미혹시킨다고. 가나안 복지 없는데 자꾸 가자고 속인다고. 우리 이제 안 따라간다. 그 주동자가 누구냐? 사촌들이요. 모세 사촌이 고라당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져요. 그래서 원망 불평합니다. 여러분은 원망 없지요? 지금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뭐 원망 불평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 빠진 거예요. 예? 아, 민수기 11장부터 쫙 읽어보세요. 우리 거울이요. 자, 탐욕을 품은 사람이 우리 중에 섞여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만나면 먹고 못 사겠어. 그게 고기하고 좀 줘봐. 양념도 파, 마늘 잘 달라니까. 아, 우리가 애굽에 살 때 먹었잖아. 근데 여기서 안 주니까 못 사겠어. 우리 간다. 그 돌아갔어요. 그 죽어서 60만 대중이. 이게 시험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우리는 죽은 목숨 아니냐? 이집트에서 만날 종살고 자유도 없고 그러면 유월절로 풀려났다면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쏙 들어가버리고 원망만 나온다. 그게 선악과 질, 본질이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와서 원망 소리 듣지요. 뭐 설교 저렇게 하냐고. 만날 날만 보고 친해 그래. 그럼 이 교회 네 혼자뿐이냐? 틀렸지요. 교인이 120명, 14만 4천 명이요 우리 교인이. 다 들어가는 거지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빠지면요 고통이 와요.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 잘라서 예, 눈 감고 채소 사다가 시카니까 칼이 딱 나가서 다쳐서 피가 철철 나. 그럼 이제 약 발라 묶고 나서 이거 다 치료를 때까지요. 이렇게 되이면 아파. 되이면 설마 이렇게 되이면 아프다고. 그게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 마귀한테 깨물리면요 옆에 사람이 쳐다봐도요 왜 쳐다봐? 이렇게 싸우려고 덤벼도 그 시험에 빠진 거예요. 왜? 상처가 났단 말이에요. 예? 알아들었어요? 지금은 시험 치는 시간이요. 다 지나 거쳐가야 돼. 누구든지 마귀를 붙어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방법은 나는 죽었어. 마음대로 밟아버려. 그게 지렁이요. 예?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밟히면 왜 밟어? 그래서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밟으면 고맙네 해야 되는데 이사 41장 14절 이루어지는데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근데 세타대학이 된다 그래지 또 건설조택 또 왕권 받으라 때 또 그 왕권 받으려면 집합피 나고 왕권 받는데 뭐 집합피를 못 차면 왕권 안 되는 거지 불합격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목표가 기름을 정성을 구의사 재단에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은 찬송을 원하셔. 그래서 8장에 왜 열 지파가 아수르 잡혀가느냐 하면은 봅시다. 8장 2절 1절에 나팔리 베델 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 집에 덮치리니
아니, 여호와의 집에 왜 대적이 옵니까? 하나님 보냈지요? 하나님이 아수르 보고, 야, 너 내 백성 잡아먹어. 왜 그러십니까? 내 백성이 너 닮았어. 나를 버리고, 어? 마귀 따라가는 거야. 그럼 너가 마귀지? 잡아가. 얼마나 씹어먹을까요? 한 지파 39년씩에서 390년을 씹어먹어라. 10지파니까. 예? 390년. 근데 그 마귀가 유다를 공격하니 유다는 70년 잡혀가야 돼요. 그 유다 사람이 크니까 시험도 커요. 그 사람이 크면은 역사도 크고 시험도 크고, 사람이 없으면은 시험이 없어요. 평신도는 시험 안 쳐요. 사명자만 시험 치지. 예? 여러분, 고등고시, 여기 뭐, 우리나라도 고시 있잖아요. 시험 치잖아요. 판검사 나오는 거, 예? 어려워요. 그 40살에 시험 합격해서, 그 취직해서 20m 퇴직해서, 그 죽었어. 예? 공부를 40년 했는데, 일은 20년밖에 못했어. 세상 정치가 그래. 그래도 그거 하려고, 서울대학 앞에 고시촌에 머리가 빠진 놈들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고시 치려고. 응? 답답하지요? 그 땅에는 고시만 합격하면요, 큰소리 땅땅 쳐. 판사거든? 검사가 되거든요? 우리는 하늘의 검사요. 그 성경 공부해서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성신이 나를 알려주고 끌고 가야 되지. 선악과는 이미 썩은 몸인데 안 된단 말이요. 근데 선악과가 끈질기게 우리 피 속에 섞여 있어요. 이 피가 문제거든, 지금. 우리 피가 문제요. 피가 많으면 죄를 많이 짓고, 피가 적으면 죄를 적게 져요. 피가 멈추면요, 죽어요. 죄 안 져요. 그 피를 어떻게 하느냐. 이 예언서를 읽고 들으면은 피가 깨끗하게 걸러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을 없앤다는 거예요. 이사 25장에. 자, 2절에요.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자,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했겠지요. 그 인간은 율법을 못 지켜요. 왜? 선악과가 더 강해요. 그 율법은 몸에 써가 다니도 안 지켜요. 선악과가 주인이요. 그게 유태인들이요.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요. 형식적이요. 마음은 선악과가 집을 지났는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요, 행함이 믿음이지. 그 이사 29장 봅시다. 29장 예수님 왕국 오는 데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 다윗의 왕국인데, 자, 29장 1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요. 하여튼 슬픔은요 왕권이에요. 예? 무조건 우리 삶의 전체가 안팎으로 슬픔이 오면요, 야, 왕권 왔다 그래요. 기쁨은 바벨탑이요. 슬프다 아리엘 만난 한란이요. 호련이 나타나는 건세 역사, 건세 줄였고 슬픔을 줬어요. 그 슬프다 아리엘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 연부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말이야 하나님이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이게 실현 기간이요. 이게 세일의 큰 전쟁이요. 그게 겉을 봐서는 몰라요. 겉을 보는 게 분명히 바벨이 이겼어요. 그런데 아리엘이 속에서 이겼다 이거예요. 그게 사울의 정권은 껍데기 정권이고 다윗의 기름부음의 정권은 속에서 일어난 역사예요. 그 겉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속을 보는 말이에요. 예수님 겉을 보면 그게요, 예수가 아니에요. 속의 예수요. 포장을 고난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아리엘 3번은 뭐요? 하나님의 제단의 면이요. 그게 제단에는 양을 잡으니까 항상 피가 묻어 있어요. 그러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마귀한테 공격받는다, 이 말이요. 그 순교하고, 목을 잘리고. 그 하나님이 아리엘을 택했기 때문에 왕권을 줘야 돼요. 근데 선악과 그들한테 뽑아내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마귀하고 붙여가지고 말씀을 주고, 따라간 사람이 14만 4천 명. 그 3절에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마귀 군대가 봐요.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면 낮아지는 게 왕권입니다. 이 지령인데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면요 남을 판단 안 해요. 내가 죄인 개수라면요 남의 죄가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남의 죄 보이죠 지금? 그렇게 아주 큰일 났어. 더 맞아야 돼. 더 고난 받아야 돼. 내 죄만 보여야 되지 남의 죄 보이면요 실은 덜 받았어요. 식사가 더 맞아야 돼. 다리가 불져야 돼. 그러다 안 되면요 하나님께서 너 폐역되면 안 되니까 내가 한 걸음 물러서서 고쳐줄게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 위로는 언제 왔어요? 70년이죠? 육체 위로. 그 필경 괴롭히는데 안 괴롭으면요 마셔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괴롭힌다 했잖아요. 마귀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뱀과 용이 필요한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요 용에게 벌써 넘어가기 때문에 용이 가만히 둬요. 지새끼이기 때문에 예수만 용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따라가면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는 거예요. 맞아 죽어. 지금은 수르바벨 시대요. 수르바벨을 공격해 용이 입을 벌리고 계시록 12장에 용이 큰 용이 붉은 용이 그 용이 마귀란 말이요. 그 우리 재단에 마귀 꽉 찼다니까 지금은요. 그 스스로는 못 이겨요. 이미 대표자에게 도장을 맡겨줬다 이 말이요. 인을 그 인을 믿으면 용이 물러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만들었는데 예수가 마귀를 잡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따라가고 용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마가 자기 임금이 가이사가 왕이라고 했잖아. 빌라도가 물어봤잖아요. 유대인들 보고 장로들 보고 야 너희 왕 예수를 죽이란 말이야? 하니까 뒤차차 장로들 한 말이 총독각하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왕은 가이사지 예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둬야 돼. 박살내야 돼. 그래서 노마를 들어서 유태인들 박살 났다고요. 지금도 기독교가 수르바벨이 하나님 총독인데 알지도 못해요 지금요. 아주 강구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스탈린과 푸틴이가 우리 왕이라고 하거든요. 좋다고 따라가는 게 평공찬이니까. 그래서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갈 길은 이 아리엘을 가는 길입니다. 아리엘은 제단의 면인데 제단에서 하나님 사랑받고 마귀한테 버림받고 고통받는 것이 아리엘이요. 야, 아리엘이 번호가 있어요. 1, 2, 3번. 1번은 뭐요? 1번은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모리아산, 축복산이요. 2번은 뭐요? 2번. 2번 아리엘은 네가 하는 것은 그가. 응? 자, 아리엘을 괴롭게 했는데 네가 슬퍼하고 그렇게 아리엘은 슬퍼야 돼요. 슬픔이 없으면요, 아리엘이 아니에요. 그 현재 우리 삶이 영육간에 슬픔이 막 겹쳐요. 예? 그래서 고난이 많아요. 그 다윗을 보여줬어요. 이 아리엘이 다윗입니다. 예루살렘 왕의 다윗이 진쳤지요. 다윗이 이름 나오잖아요. 그럼 다윗은 70평생 도망가고 살았어요. 사울에게 짓밟혔어요. 근데 이 가짜가 누구냐? 아리엘 반대편의 사람 누구냐면, 여기 13절. 예? 13절 보세요. 여기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성전 방바닥인데, 우리를 대적해요. 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요 교회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주여 밥 먹을 때 주여 밥 주시 감사합니다 주여 그런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마음이 가까이 왔죠? 구의사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하고 있어요? 그 못 만났어요? 마음 어디 남대문이야 동대문 어디 갔어 너 마음은 멀리 떠났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 몸만 오면 안 되거든요 마음 같이 와야 되지 그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 성경을 지식적으로 인본주의로 학적으로 자꾸 푼단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학박사, 이 교회 뭐 박사를 따지는데 하나님은 종이 있는데 무슨 박사냐? 그들 지혜는 없어진다 했어요. 명철자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러면 슬픈 아리엘 누구냐 할 때 17절 여기 결론이요. 이런 사람이 아리엘이요. 뭡니까? 미국에 조금 기다리면은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이 지구가 바뀌어져요. 예수 왕국 오는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기면 되지 않겠느냐? 세상의 부자들 앞으로 거지 된다 이게. 다 불타버리면. 그날의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뭐요? 농아들아 농아들. 세상에 장애자 장애자.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그 이 세상은 밤중이 된 지가 57년인데 영적 밤중이요. 근데 눈이 열어졌어요. 눈이 보여요. 성경이 귀에 들려요.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귀를 열고 눈을 열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있죠. 응? 이사야가 하나님 나 보내주세요. 내가 전에 할을 받겠는데 하나님 입을 찢어서 내가 살아났으니 나를 보내서 내 백성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가 가도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내가 귀와 눈을 막아버렸지. 너는 가면 토백해 죽어. 언제까지요? 이 땅을 황폐시킬 때까지. 밤나무 상수리나 베어버리면 뿌리만 남지. 내가 내 택한 자를 숨겨놔서 위에 잘난 거 끄떡거리는 거 교만은 다 잘라버리고 이게 3대가 지나가면 교만이 없어지면 은 찌끄러기 숨어있는 땅에 지렁이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난 지렁이다. 확실하다. 누가 밟아도 아프지도 않더라. 그게 지능이. 누가 밟아도 하도 안 나더라. 더 밟아라 했지. 왜 밟느냐 하지 않았다. 그래서요. 에이, 내가 들린 소문 들으니까 자꾸 뭐 왜 때려 왜 싸워 자꾸 뭐 싸운다던데. 싸우면 그 땡비 버리지 지능이 아니지. 응? 그게 선악까지 선악과 다 이기고 싶고 복박했지만은 복은 하나님이 주는 것인데 택한 자만 주는 것이지 불택자는 안 되잖아요. 이 재단은 심판재단인데 갈라놓아요. 좌편 우편. 예? 염소 양을 갈라놔요. 여러분 양이죠? 그 뿌리나 왜 뿌리나서 양이? 염소가 뿔났지. 그러니까 가는 길이 두 길인데 예수 따라가는 길은 이 땅에서 버림받는 길이고 마귀 따라가면 건세 누려. 건세 누려. 일곱 뿌리 열 뿌리 건세 누려. 근데 예수님 오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걸 믿어야 돼요. 예? 근데 열지파가 누굴 믿느냐? 아수르 믿어, 애굽 믿어, 세상 믿어, 기름을 그 애굽에 보내버렸어. 여러분 돈 벌어서 땅에 싸놓잖아요. 그 애굽에 기름 붓는 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하나님 주는 물질 좀 하나님 성경에 쓰고 남은 건 다 하나님 집에 보관해. 네 보물을 하늘에 두라 해서 예수님 명령이요. 그 못하시면요, 못하면요, 새 시대 못 가는 거요. 예? 새 시대 못 가요. 이 땅에 기름 부으면요 애굽에 기름 붓는 거 헛수고 하는 헛수고. 그래서 3절에요. 8장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예. 이스라엘 선을 버렸대요. 예수가 선한 목자인데 선한 말씀 생명인데 구약은 성신이 없는 시대라. 우리 교훈용인데 저들을 열두 지파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길러줬는데 나중에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 딱 놓고 하나님 금송아지 했어요. 누가요? 솔로몬이. 예? 솔로몬이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제일 사랑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했다고요. 그 아담도 하나님 만들었죠. 그 하나님 배신하고 뱀 따라갔죠. 똑같은 거예요. 오늘 교회들도 따부시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근데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자꾸 사랑스럽다. 니하고 내하고 마음이 딱 맞다. 그래서 내 도장을 몇 개 줄게. 도장 좀 찍어줘라. 그래서 도장 찍고 있어요. 예? 우리 재단 사명이 하나님 인이라니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이지. 사람 보고 판단하지 말아요. 마귀는 우리 껍데기를 짓밟고 넘어뜨려도 속은 안 넘어져. 예? 속은 더 단단해져. 예? 장작을 저 나무를 잘라 불에 구우면 껍데기는 다 타도요. 물이 찌질라도 햇빛에 말리면은 속은 단단해 쇠같이 야무르죠. 예? 눈 떠요. 농기구 호미자루 깽이자루 그거 쇠가 아니요 나무요. 근데 그냥 나무 하면요 빨리 빠지고 부러지가 안 돼. 불에 구워가지고 햇빛에 말려가지고 껍데기 벗기고 박아놓으면요 평생 써. 나무도 구워야 쓰고요. 사람도 하나님 종도 불에 구워야 돼. 그래서 백자가 돼야 돼. 아, 뜨거운 불에 고난을 풀며 구워가지고 나와 세상 광고도 없고 예수의 형상이 딱 이루어지도록 구워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아파도 참아야 되지 뜨거워도. 예? 살 길은 고난이 유익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되니까 신학에는 안 되겠다. 아들도 주고 성신도 주고 사랑도 주고 말씀도 다 주는 걸 줘서 되는 거예요. 그 위에서 오는 역사 인간들이 못당하리 짐승 사상망해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과를 주면서 땅에 건 안 된다. 땅에 거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너희는 위에 거 찾아야 돼. 땅에 건 탐심 우상이야. 그래 위에 거 찾아가는 거면 사마리아가 지금 땅에 거 찾고 가는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안 되니 잘라내고 이제 예수가 와서 세계 만방에 영적 이사를 불러들여서 나라 본집은 버려서 이 본 자손은 잘라버려서 예수님이 설교해서 백부장이 왔어요. 예? 로마 백부장이 요즘 뭐 중대장이야 중대장 100명 중에 지도자인데 자기 하인이 중풍부에 들어서 참 민망해. 사람 중풍들면요 이 가면 참 약도 잘 안 되고 곧 잘 못 건쳐요. 그 예수님 중풍병 많이 건셨잖아요. 근데 백부장님 예수님 저 내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거든요. 저 고쳐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참 사랑합니다. 그래 너희 집 가자. 고쳐줄게. 신방 가자. 아닙니다. 우리 집이 누추한데 여기서 말씀하면 됩니다. 믿음이 대단해. 그게 예수님이 야 내가 땅에 와서 이런 사람 처음 봤다. 이거 로마 군인인데 하나님 믿어가지고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네 믿음들 된다. 네 하인 병 나락하게 낫단 말이요. 그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와보니 노마 백보장은 날 믿는데 나라 본 자손들은 나를 자꾸 돌을 던져 막이라고 그게 내가 잘라버릴 거야. 그게 마태 8장 몇 절이요? 11절이요. 나라 본 자손은 유태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잘라버리고 동서남북에서 다시 모으는데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2000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천국 복음에서 다시 뽑아내야 돼. 13만 4천 명을. 그 13만 받은 양식이 예언서를 하는 거예요. 예언서를 다시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니, 아, 내가 과거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에브라임이 있어.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네. 애굽이 소망이 있어. 그 읽어드리니 깨달으시지요. 깨달으시면은 그 다음 목선 성신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곧게 단장하옵소서. 그 흠과 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요. 없으면 필요 없잖아요. 흠과 티가 없으면 완전한데 뭐 고쳐줘. 선악과가 흠이 됐으니까 뼈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자기는 죄가 없대. 예수님이 마귀 들려서 우리 보고 자꾸 죄짓다 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유대인들 보면 이 독사 새끼들아 회개하라 허술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 귀신 들려서요? 귀신 만들어진 창조자인데 그 사람이 참 피역해요. 귀신만 들어가면요 귀신 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그 귀신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내게도 있어요. 내게도 하니까요 자꾸 내 생각이 나면 그 귀신 생각이에요. 성령은 성경만 이루는 거예요. 성경만 묵상하고 성경만 따라가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내에서 살고 해야 되는데 예수는 없어지고 내가 살아서 내 눈에 자꾸 남의 죄가 보인다. 내 죄는 안 보이고 그게 시험에 빠진 거예요. 자,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싫어 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대적 일곱 머리 열 뿌리 대적이요 짐승의 비밀.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왕이 지도자지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에 드는 왕을 세워서 근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고 사울을 택해봤잖아요. 초대왕 사울 키도 크고 또 똑똑해 왕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아닌데 내가 택한 왕을 저 베들렘 산골짜기 다윗인데 그 택해서 사명을 맡겼더니 이게 마귀 따라가서 아말렉을 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후회스럽다. 사울을 왕세에 후회한다 했어요. 근데 다윗을 세워놓고 야 정말 만날 사람 만났다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물어준 게 뭐예요? 다윗은 내가 지킨다. 다윗은 무슨 일 해도 나는 안 뺏긴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예수 왕국 보여준 거예요. 알았어요? 그 다윗의 왕국의 마지막 총독이 수르바벨이요. 그 수르바벨에게 도장을 맡길 때는 맡길 만하니 맡겼지 도둑놈에게 맡겼어요? 예? 여러분 인감 도장 있어요? 나 좀 빌어줘봐. 안 빌어줘. 날 못 믿기 때문에. 그럼 믿는 사람은 가져가세요. 하죠?
내가 지금 너무 인간가지니까 사기 칠 같아? 그런가? 그렇게 같으면 안 돼. 나 사기 안 칩니다. 그 인간들이 있으면 내가 달락하면 죽겠어요? 언제든지? 대답 못 하잖아. 응? 안 줄 거지? 저요? 저도 괜찮을 것 같아? 괜찮어. 나 사기꾼 아니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을 맡길 때에, 응? 사기꾼에게 맡기겠어요? 예정됐기에 맡겠지. 걱정하지 마시고 본문대로 기도 농사에 마친대요. 예? 이 구의사가 뭔데? 64년이 아니고 74년 구의사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친다고 약속했어요. 스가랴 4장에. 예? 그래서 내일 모레 구의사 성해요. 예? 41년 됐다고.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사마리아가 뭐 했느냐? 저들이 왕을 세웠는데 내게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밤이요. 하나님 모르는 목사가 많아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은 목사 만들어 신학시켜가지고.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그 돈이 목적이요. 교회를 하는데 돈을 벌려고 교회 한 사람 많아, 목사들이요. 그 돈이 안 모이면 이사 가버려. 딴 데로. 예? 시골 교회가 문 닫아요. 교인이 다 없어져. 그러니까 늙은이만 남았는데 그 늙은이 목회해서 밥도 못 먹어. 그게 보따사 서울 오는 거예요. 아파트 전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서울도 1년에 600개까지 거의 문 닫습니다. 어떤 교회? 지하교회. 사람이 안 모여. 지하교회 가면요, 자꾸 돈 내려가거든.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왕, 에이, 예수 편하게 믿어. 그래. 큰 교회 뒷전에 앉았다가 예배 마치고 뭐 인사하고 도망간 거예요. 남의 말씀은 공짜로 얻어먹고 인사하고 도망가. 현금 남바치고. 그런 뜬거인이 많아요. 에? 양심이 불량이다. 양심 불량이다. 신앙 양심이 불량이지. 에? 그런 사람 복주겠어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예배인데, 사랑 안 하는데 하나님 뭐 은혜 왜 줍니까? 안 주지요. 그래서 5절 사마리아, 자, 저희가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들었잖아요. 파멸을 이루리라. 자기 무덤을 자기 팠다 이게요. 그래서 금송아지 따라가다가 아수르 잡혀가 종살았다 죽었다. 사마리아여, 열집한데 네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열왕기상 3장 이하에 솔로몬이가 금송아지 만들었죠. 예루살렘 앞에다가, 하나님 제단 앞에다가.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빠.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날 배신하느냐. 두 번 찾아왔어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금송아지 따라갑니다. 너 박살낼 거야. 그래서 열두 지파까지 436 박살난 거지. 솔로몬의 우상숭배 원인이 거기요. 그 다음 내 노가 너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죄지요, 죄. 이게 선악과 죄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죽인다. 그 예수님이 대신 죽지. 아버지, 내가 죄 짐지고 죽을게요. 야곱의 죄를 다 눈 감으세요. 알았다. 그래서 죄는 야곱이 짓고 죄값은 예수가 받으니 예수가 만화의 마이 되고 우리 구속자가 되고 속죄자가 됐다 그 말아요. 고맙지요. 공짜요, 공짜. 예? 그 하나님 야곱의 죄를 안 봐요. 왜? 예수를 보기 때문에. 그게 이사야 56장 6절, 53장 6절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담당해서. 죄짐 맡은 우리 고초 어찌 좋은 친구지. 그 부르면요, 성신하면요, 이 속에 죄가 드러나요. 그래, 회개시켜요. 교회는 목욕탕이야. 회개하는 곳이요. 그 회개 안 하면요, 오나 마나 똑같아. 예? 어린애 목욕탕 가잖아요. 그냥 놀러 가요. 그냥 물 잡고서 오는 거예요. 때도 안 비끄네 와. 엄마 따라갔다가. 그런 식이에요. 예? 그게 아가서, 솔로몬이가 말한 아가서, 아가서의 내용이 사랑편지인데, 예수님과 예루살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과 술람의 여자요. 두 남녀가 사랑을 속삭여.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내 신부는 참 예뻐. 얼마나 예쁘냐? 입술은 앵두 같아. 아이고, 쟤만 지는 입술이 뭐 앵두 같으냐고. 신랑에게 사랑을 줘. 뺨은 성적조 같아, 성류. 성류가 예쁘죠, 빨간 것이? 그래서 여자들 얼굴에 빨간 거 봤자 연지 찍잖아, 거기. 성류 닮으라고. 예뻐 보이라고. 응? 내 신부는 덮은 우물이고 봉한 셈이야.
북풍아 불어라, 남풍 불어라, 행기를 날리라. 이 초막절 역사예요. 우리 신랑은 솔로몬인데 그를 통해서 아가스를 썼다고요. 그 내용이 연애 편지 사실은 남녀 관계 사랑인데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사랑으로. 내 신부는 무리 중에 검은 염소털 같아 머리털이. 그래서 여자들 머리에 염색하잖아. 까마지났고 머리 하나님도 까만 걸 좋아한 것 같아. 아가서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예수 우리 그렇게 사랑해요. 그런데 사마리아가 하나님 사랑 버리고 선악과 따라가서 망가졌다. 그래서 종말을 전부도 고하고 보였다. 그 구약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교훈, 연습용, 연습용, 예행 연습. 그렇게 본 운동은 예수 운동인데 모세는 그냥 소운동, 소운동.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가 간다. 너희들 지금 내 말 안 들었지? 그 사람 말 잘 들어. 그 사등 3장 있잖아요. 그래서 더 안 들어. 귀신이 강해가지고. 그게 예수님 십자가 죽으니까 마귀가 진 거예요, 이제. 예수가 죽으니까 마귀가 풀려난 거예요. 그 예수 가면요, 마귀가 도망가 버려. 그 예수 밖에는 없네. 그 마귀 이기는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더 귀한 이름이 없어요. 우리는 11장 성가지요.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자, 5절에요.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네 노는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야 능히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송아지 사람 만들었죠. 응? 아론도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잘하더라고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내 주여, 모세 보고 내 주여, 이 송아지가 어디서 나냐. 아, 백성들이 자꾸 신을 만들려 하길래 내가 신을 만들 재주가 없으니까 그냥 풀무불에 금을 집어넣었더니 그 금이 지들어가서 송아지에 들어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안 걸어가느냐고. 어? 모세가 무지했다는 거짓말 얘기 때. 그래서 모세가 레위 지파 보고 자기 지파, 야, 칼 차고 나와. 무조건 금송아지한테 머릿속에만 목 잘라버려. 3,000명. 잘랐다고요. 아론이가 3,000명 죽인 거예요. 그럼 아담은 이 세상 사람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살린 거예요. 아담 두 사람이요. 그러면 율법의 아담은 사람 죽이는 아담, 은혜의 아담은 살리는 아담. 그래서 로마 소장에 예수님은 아담인데 오실자, 옛날 아담은 오실자 표상이에요. 그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죄를 짓고 한 사람은 죄를 이기고. 6절. 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예? 금송아지는 우상이지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오리라. 오늘 협상주의 부서집니다. KNCC. 저희가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헛수고. 또 심는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좋은 씨를 심었는데 들포도 맺혔다. 이사 5장의 들포도, 개포도. 이방 사람이 삼킬이라. 그리고 교회는요, 수륩바벨 세일 모르면요, 후산의 반에다 잡아가요. 큰 교회들. 그게 오늘 WCC들이요. 저희가 홀로 찬 들나게처럼 아수로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렇게 세상에 잘 살렸고, 편안하게 살렸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마귀한테 보냈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에 지어진 짐을 인하여 세하기 시작하리라. 오늘 큰 교회라고 복이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저주가 아니고 말씀 따라가면 복이다. 말씀 따라가면. 11절 에브라임의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교회를 확장시켜 교회를 많이 크게 만들어서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복받을 거기 가는데 우상숭배요, 우상숭배. 응? 예수는 외에 복이 없는데 예수 이름을 무시하고 응? 불교를 갖다 놓고 응? KNCC 다원론 이 말 재단이 많았는데 죽이는 재단이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만 가지라는 건요 많다는 뜻인데 다 세어보니까 613가지요. 율법의 조문이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 율법에 관계 없대. 왜? 송아지가 더 좋다는데 금송아지가.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지요. 제물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제사 요구 안 했어요. 독생자 피만 요구했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래서 모세 총회가 갔어요. 애굽으로 다시 갔어요. 남았다가. 왜요? 마귀가 힘이 세니까 끌려갔어요. 오늘 예수님에다가 타락한 사람들, 우리 교회 나오다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애굽 갔어요. 애굽이 힘이 세니까 못 나와요.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인가에 포로가 되어 갇힌 자들을 놓아주소서. 저들은 몰라 허감에 빠졌다.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정각들을 세웠으나 눈에 보이는 집은 크게 지어요. 인테리해.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유다도 따라가. 내가 그 고울들에 불을 보내요. 무슨 불이요? 심판의 불이요. 교회에 불 붙어요. 그래서 보여준 것이 열왕기상 11장 이하에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게 잡혀갈 거. 또 예언서는 예레미야 39장에 시디기야 왕 11년에 교회가 불탔어요. 그래 솔로몬의 죄는 뭡니까? 우상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그 하나님이 두 번 찾아봐도 안 들었어요. 고집이 불통이야. 그래서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렇게 호세아가 말하고 그래서 587년에 솔로몬이 불탔어요. 이때는 200년 후거든요. 그 770년에 호세아 말하고 200년 지나가서 솔로몬 성전 사마리아가 다 잡혀간다. 아수르 바벨론에게 두 민족이 두 국가가 그래서 합해서 430년 후에 수르바벨 돌아와서 회복한다. 그 문제는 뭐냐? 아담은 못한다. 땅의 사람은 못한다. 뱀을 못 이긴다. 하늘의 사람이 와야 된다. 그 예수가 위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만 따라가면 이기고 또 이긴다. 그 예수가 보낸 종이 베드로 바울 사도요한. 그 지금 사도요한 시대인데 사도요한의 뒤만 따라가면 하늘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 좀 봅시다. 33자입니다. 자, 옛날에 선지들이 꿈꾸던 것이 지금 이루어져요.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 한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꾸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세매 민족은 영적의 선구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 들으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백의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 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가 이 길이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구속 역사는 사람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나이다. 그래서 스가랴 4장의 순금 등전은 여호와의 신으로만 하신다고 전제하시고 스가랴에게 계시를 주셨나이다. 그래서 주님도 보좌에 계시다가 스가랴 9장 9절 같이 나귀새끼 타고 왕으로 가시고 11장에 은상에 팔려가시고 13장에 피를 쏟고 십자가 승리하시고 이제 나머지 말씀은 재림 때 될 말씀 유다가 영적 유다가 70 회복받는 75년도 오히려 은빛 십자가 온 세계를 통일할 여호와의 십자가를 주셨나이다. 이제 74년 구의사에서 75년 8.15에 전사문인이 출발했고 이제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가 나타났다고 되었나이다. 그 앞에 예표종이 사탄과 싸우다가 죄짓고 용서받고 옷을 갈아입고 스가랴가 나가서 금멸관을 요시아 집에서 만들어서 대제사장 머리에 씌우고 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 곳에 성전을 건축하는 재단이 74년 구의사가 아닙니까?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이 불탈 때에 남은 자들이었고 초막제를 정해놓고 7월 15일에 다 모아서 예배드리고 정월 24일에 공중의 주님 만나게 되겠나이다. 초막절 오면은 몸을 보호하고 안 오면 심판하다 해사오니 이 초막절 귀하신 역사의 출발점이 구의사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정월 14일 죽으실렸고 천음음의 태난의 출발점이라면은 모든 일은 시작과 끝이 있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 만나는 일밖에 없나이다. 주님 만나려면 애굽 세상을 잘라버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이 기록한 대로 갔었으니 우리도 남은 말씀 따라서 버림받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욕먹고 더러워져도 이 길만 가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6천년 만에 맺는 시원산 천림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험에 빠진 종들을 일깨워 주시고 시험을 던져버리고 회개하고 바울같이 나는 죄인 개수라고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해서 하늘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